만약에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신청 취지가 아마도 양자 토론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일 것이어서 다자 토론을 반드시 해라 뭐 이런 결정은 아닐 거예요. 양자 토론은 이제 방송사가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자 토론 형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자 토론을 위한 협의라든지 날짜 잡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후속적으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다자 토론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자. 설 전에 만약에 토론이 날짜가 잡힌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다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떠냐, 그리고 거기에 좀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뭐 그런 것조차도 포함해서 좀 폭넓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